한양을 버리고 이주 파천길에 나선 선조는 개성을 지나 평양에 도착해 조정을 둘로 나누는 분조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었고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면서 조선에 남아 시국을 수습하게끔 하는 반면 자신은 의주로 향하여 명나라로 망명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광해군은 곧바로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의병 봉기를 촉구하고 의병 부대를 국가의 정식 군대로 인정하면서 군수품과 의병을 직접 모집하는 한편 민심을 위모하고 군량미를 모으니 민중들의 신망과 지지를 받게 됩니다. 한편 제1군 고니시 유키나가는 평양성을 공격, 함락시키기에 이르자 선조는 왜군 공격 소식에 의주로 피난함과 동시에 명나라의 구원을 요청하게 되는데 더불어 제2군 가토 기요마사도 평양이 아닌 함경도로 북진해 왕자 임해군과 순하군을 생포하는 공을 세우면서 만주 여진족과 대치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육지는 용인, 웅치, 이치, 금산성, 성주성 등 여러 전투에서 참패하거나 소소한 승리를 올리는 데에 그쳤던 반면 바다에서는 육지와는 다르게 조선군의 승전보가 계속 들려오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옥포를 비롯해 합포, 적진포, 사천, 당포, 웅포, 율포 등 침범해오는 왜군들을 족족 격퇴하였습니다. 이윽고 바다를 장악하고자 와키자카 야스와루가 이끄는 수군이 전멸되다시피 한 전투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한산도 대첩이었습니다. 이때 이순신의 하객진에 의해 거의 전멸된 와키자카 야스와루는 결국 뗏목을 타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한산도 대첩을 임진왜란이 벌어지는 도중 일어난 권율의 행주대첩, 김시민의 진주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 대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무튼 이순신이 해전에서 수차례 승리를 거두어 서해로 나아가는 바닷길을 통해 보급품과 병력을 수송, 한반도를 점령하고자 했던 왜군은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 이순신으로 인해 바다가 막히자 보급품은 조선에서 충당포자 하였습니다. 때문에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노리고 병력을 집중시켜 전라도로 진출하기 위해 필요했던 진주성을 공격, 대대적인 병력이 출진하였으나 함락시키지 못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진주대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와 맞물려 국내 각처에서는 왜군의 침공에 대항하는 의병들과 승병들이 일어났는데 대표적인 의병장은 조헌, 곽재우, 고경명, 김천일, 정문부 등이었고 묘향산의 휴정은 팔도에 있는 승려들에게 경문을 돌리게 되는데 이에 호응한 승려들이 유정, 처형 등 17화에서 말씀드렸던 문정왕후의 친불교 정책으로 인해 처음 등장하게 된 승려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조선은 김시민의 진주성 전투, 권율의 이치 전투에서 왜군에게 크게 승리하니 전라도가 운전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조선은 병력을 재정비하였으며 전라도를 점령해 보급기지로 삼고자 했던 왜군도 기세가 상당수 꺾이게 되니 전쟁이 지지부진해졌습니다. 그리고 의병들의 활약과 명나라의 개입으로 전장에서 슬슬 패색의 기운이 감돌자 왜군은 점차 밀리기 시작하였고 평양에서 후퇴하던 도중 지금의 경기도 덕양구 벽제동 일대에서 일어난 벽제관 전투에서 명군을 크게 이기게 되지만 권율이 지키는 행주산성에서 벌어진 행주대첩에서 참패, 경상도 지역까지 물러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전세가 불리해질 때마다 일본은 강화를 요청, 명나라도 크게 손해를 입고 싶지 않았던 터라 강화에 응하게 됩니다. 1593년 양국은 3년에 걸쳐 휴전과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 중 선조는 한양으로 돌아와 혹여 다시 일어나게 될 전쟁을 대비해 전력을 정비하는 등 분주했으나 이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원균과 이순신은 원균의 모함으로 이순신이 또 파직되어 백의종군하게 되면서 훗날 벌어진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괴멸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등으로 생계가 몹시 힘들어진 농민들이 왕족 출신이었던 단 한 사람에 의해 선동이 되어 또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조선과 왜군의 휴전 상태인 기간에 이때를 노리고 왕족 서울 출신인 이몽학이 의병을 모집한다는 핑계로 장정들을 끌어모아 결국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무튼 이몽학의 난이 진압되는 과정에서 전라도 지역이 또다시 불안해지자 선조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 원균을 전라병사로 임명, 파견하기에 이르고 홍주목사 홍가신에 의해 진압이 되긴 했으나 선조는 이몽학의 난으로 인해 크게 상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난 속에서도 동인과 서인이 또 나뉘며 싸우는 것에 대해 개탄했으며 정철의 처벌 문제로 동인들 안에서 북인과 남인끼리 계속 싸우기만 하자 서인 정철을 재등용하면서 서인들을 신뢰하게 됩니다. 한편 전장에서 왜군은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남해안 일대로 철군하여 외성을 축조하고 전투를 중단한 채 주둔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는 명나라의 황여를 일본의 후비로 삼는 것, 한반도 남부 사도를 내줄 것, 가만 무역을 부활시킬 것,
조선의 왕자와 대신 12명을 인질로 보낼 것 등 여러 가지를 요구하였으나 대부분 거절당하게 됩니다. 마침내 1597년 협상이 결렬됨과 동시에 정유넨의 재차 일어나는 외란, 정유 재란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바야카와 다카카게를 총대장으로 우키타 히데이의 고니시 유키나가 시마즈 요시히로의 좌군, 모리 히데모토, 가토 기요마사, 브로다 나가마사를 하는 우군으로 나뉘어 일시의 전투에 돌입하게 되는데 그 첫 전투가 바로 칠천량 해전입니다. 당시 임진왜란 때 조선 수군에게 탈탈 털린 상태라 왜군의 수군 전력이 형편없었음에도 그 막강했던 조선 수군을 일거에 말아드신 원균 덕택에 왜군은 개전 한 달 만에 임진연에는 넘보지도 못한 전라남도 남원과 전라북도 전주를 함락시키고 좌군은 전라도를, 우군은 충청도를 점령하기 위해 북상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조선 백성들의 코와 귀베기가 시작되는데 일본군 장수들이 소금에 절여 나무통에 담아 일본으로 바친 코는 약 3천여 개가 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왜군의 골칫거리는 항상 보급이 문제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해 해상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진왜란 때 이순신에게 탈탈 털린 수군 병력을 빠득빠득 긁어 모아서 진격하게 됩니다. 토요쿠니 신사는 교토시 히가시야마구에 있는 신사로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신으로 모시고 있는 사당입니다. 1599년 시신을 유언에 따라 아미다 선장에 매장하게 되는데 그걸 신사로 창관한 것이 토요쿠니 신사입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 사후 당시 천황이었던 고요제이에게 호코코 다이묘진, 즉 풍국 대명신이라는 신호를 받아 신으로 모셔지게 됩니다. 1615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에 의해 오사카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토요토미 가문은 멸문을 당하게 됩니다. 이어 신사가 몰수되었다가 1868년 메이지 천황이 오사카를 방문할 때 천황의 명으로 신사가 재건되었고 1880년이 되어서야 지금의 땅에 이 토요쿠니 신사 건물이 완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쿠니 신사를 뒤로 하고 조금만 내려오면 정유재란이 벌어지면서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명으로 조선군과 백성들을 죽이고 코를 베어서 묻어둔 귀무덤이 나옵니다. 당시에는 부피가 큰 목, 즉 머리를 일종의 전리품으로서 챙기기가 어려우니 코를 대신하여 수집을 하게 되었는데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일일이 숫자를 센 뒤 장수들에게 감사장을 써보내고 공을 치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영토를 자랑스럽게 순회한 뒤에 지금의 교토에 묻혔는데 이게 바로 귀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코무덤이라는 이름이었으나 코무덤이라는 것이 너무 야만스럽다고 하여 귀무덤으로 바뀌게 되고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당시의 왜란은 도자기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문화재 및 도자기 약탈이 많았는데 특히나 일본 규슈로 끌러가 아리타자기 또는 이마리자기의 모텔을 만든 이삼평의 가장 대표적인 도공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미루어 볼 때 조선이 얼마나 무능력했고 그 밑에 백성들은 얼마나 고생했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코무덤에는 조선인 12만 6천명의 코가 묻혀있는데 거의 방치되어 있다시피 한 상황이고 현재 일본 정부는 물론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지역입니다. 혹여나 교토를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